오늘은 통증 질환 특효제로 많이 쓰이는 사위질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위질빵은 질빵풀로 불리우고 뿌리는 백근초 줄기를 여의라에서 주약재로 사용합니다. 도나무 줄기처럼 겨울철에도 살아있고 전국의 산과들에 흔하게 자생해 있으며 구하기가 쉬운 약재입니다. 특히 위령선은 사위질빵의 줄기를 말린 것의 약명이고 본래는 의아리를 똑같이 위령선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의아리는 개체량이 적어 구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사위질빵 가격은 500g에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합니다. 성미는 맵고 따뜻한 편이며 몇 종의 알카로이드계 독성물질이 들어있어 사용 시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작용 부위는 대장과 간 비에 들어갑니다. 먼저 사위질빵은 몸이 뻣뻣하게 경직되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아침에 먹고 저녁에 걸어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증상과 통증을 잘 풀어내는 약초로 명현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안면신경마비와 각기중풍, 관절염신경통, 요통오십견 등의 각종 동통을 멈추고자 할 때 쓰입니다. 국내 관절염 환자 수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 538만 명에 육박하고 매년 60만 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골관절염은 여성이 남성보다 1.62배 많다고 보고가 된 상태이고 50대 이후부터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위질빵은 이런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해 중추신경마비와 무릎 골관절염의 여러 신경계 질환에 많이 적용됩니다. 이를 근거로 한 임상실험에서 사위질빵 추출액으로 만성관절염 환자 57명을 치료한 임상자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사위질빵으로 51명을 호전시켜 90%가 넘는 높은 유효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는 단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척수신경과 뇌신경의 신경근염과 엉덩이 종아리 발 등의 좌골신경통과 대퇴신경염 55명 환자 치료에서는 76%의 유효율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관절통은 97%가 없어졌거나 증상이 경미해졌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요통과 방산통은 80% 이상이 소멸되거나 효과가 있었으며 치료일수는 관절염은 평균 16일이 걸렸고 신경근염은 22일이 걸렸습니다. 또한 사위질빵으로 염좌와 타박상 조직염 환자 55명을 치료한 결과에서는 약을 한번 발라서 동통이 소실이 되었고 관절 기능이 모두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막노동과 중노동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회복된 경우는 4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관절 기능은 회복이 되었지만 중노동을 하고 나면 약간 통증을 느끼는 자가 8명이었고 동통이 경감된 자는 4명, 효과가 없는 사람은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단단한 것을 무르게 하거나 저림 현상을 잘 풀어내고 온몸이 퉁퉁 부어오르는 병증과 몸 안의 체액이 정체된 병증에도 치료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위질빵은 모든 부분을 약용으로 사용하고 꽃은 여름 줄기는 가을과 겨울에 채취해서 약재로 쓰시면 됩니다. 줄기와 뿌리는 겉피를 벗겨내고 짧게 썰어 햇볕에 건조시켜 사용하고 예전부터 관절염과 근육과 전신마비에 약효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근초에는 클레마틴과 아네모날의 몇 종의 독성작용이 강하게 일어나 간 손상을 가져오게 되니 술을 담궈서 사용하시는 것은 절대 금하셔야 합니다. 실제 뿌리를 생으로 살짝만 뜯어서 입맛을 봤는데 굉장히 쓰면서 혀끝의 아린 맛이 강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목구멍이 약간 찌를 듯한 통증이 따르면서 30분 후에는 어지럼증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사위질빵은 전반적으로 신경을 마비시키는 작용이 있으니 뿌리는 법제를 매우 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뿌리는 깨끗이 씻은 다음 겉피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햇볕에 2주 동안에 걸쳐 바짝 말려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백근초는 독성이 제일 강해 1회 35g씩 500cc 물에 대추와 감초를 넣고 함께 푹 달여서 복용합니다. 여의는 20g 정도를 물 1리터를 붓고 약불로 물이 반으로 줄도록 달여서 1일 2-3회 식사 후 한 컵씩 복용하시면 빠른 치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릎관절염과 물이 차오를 때는 사위질빵과 궁합이 좋은 땅찔레와 함께 끓여 먹으면 염증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골관절염과 요통이 심할 때는 골쇠보나 박쥐가리 뿌리를 배 앞에 쓰기도 합니다. 용량은 각 10g씩 넣어서 먹으면 즉효를 보게 되고 하루 2-3회씩 나누어 식전에 먹으면 천천히 완화가 됩니다.
참고로 동국대학교 골쇠보와 박쥐가리는 고릅수를 억제시키는 작용을 통해 고령성 부전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골세포 및 골손실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사위질빵 식물 전초에는 유독 성분이 들어있어 생으로 먹으면 경련과 구토 어지럼증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니 용량을 초과하거나 과다 복용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의알이나 할미망을 위령선으로 대신 약재로 쓰기도 하지만 모두 유독성 식물로 위장염증과 복통과 출혈이 따르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병증이 치료가 되면 더 이상 복용을 해서는 안 되고 정량을 잘 지켜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